안녕하세요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135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Mayonnaise. Mayonnaise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마요네즈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Mayonnaise. Mayonnaise. 삼음질에 스트레스를 줍니다. Mayonnai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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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Mayonnai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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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뜻은 마요네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Mayonnaise. Mayonnaise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Leopard. Leopard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레오파드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Leopard. Leopard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Leopar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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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범의 모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Leopar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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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Hanger. Hanger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행거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, 스트레스가 맨 앞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hang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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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고 발음합니다. hang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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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걸이, 우리 한국인들은 행거라고 하죠. hanger, hanger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genre, genre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장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genre, genre. 스트레스를 맨 앞에 줍니다. 그러면서 gen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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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nre. 물론 장르, 유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genre, genre.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herb, herb. herb.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허브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, 스트레스를 맨 앞에 주면서 her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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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브, 약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또는 풀. her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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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b. 이것으로서 영단어 발음 13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